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속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2장 이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인 이 일에 대한 기록이 이제 이 3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큰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이것이 큰 죄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리니. 자, 지금 시내산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그들의 이 큰 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자신은 다시 또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속죄가 될까? 너희를 위해 속죄가 될까? 내가 다시 여호와 앞으로 올라가겠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그 전에도 모세가 하나님이 그 진노하셔서 진멸하신다고 할 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기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슬프도소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그 슬픔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금신을, 금으로 만든 우상이죠.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 지금 이 31절은 모세가 지금 이 그 죄에 대한 이 큰 심각성에 대해서 그가 잘 깨닫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복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짓죠. 자기의 욕망, 욕심을 위해서. 자, 그러나 이런 큰 죄를 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값으로 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사생결단의 기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나의 안일함과 나의 생명과 나의 어떤 그런 편안함을 생각해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려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륙 친척 이 동포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 백성들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하는 거예요. 자, 어제도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해보려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야. 다른 종교인이나 오히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꼭 따지고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람들이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나 한 사람 잘 되고 내 생명이 보존된다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정신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그냥 순서가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접하듯이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네. 기도도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 시선과 관점이 나로만 이렇게 내적으로 협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졌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를 그 이름에서 지워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범죄해야 하나님께서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제 일곱 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사대 교회가 있어요. 사대 교회. 이게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응?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흰 옷을 입지도 못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내가 지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행위,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 지위를 떠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 보응한다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세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다. 이렇게 헤아린다, 계산한다, 뭐 검수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그냥 넘어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하나 세겠다. 자, 어떤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이 이제 검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됐을 때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수를 잘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검수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응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샅샅이 잘 살펴서 어디 오류가 없나 흠이 없나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렇게 검수하듯이 안팎을 잘 살피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나를 잘 돌아봐야 되겠어요. 샤워하면서 몸을 우리가 잘 닦아주는 것처럼 이 육체적인 몸의 샤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혼의 마음의 샤워를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지요. 내가 더럽혀지지 않았나, 혹시 내가 다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여기 검수한다, 계산한다는 이 단어처럼 나를 잘 살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잘 안 살피고 다른 사람은 잘 살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잘못을 했고 뭐 어떻고 저떻고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박식해.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아무렇게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야지. 내 흠을 잘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죄 속에 내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허물과 욕심 욕망에 대해서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35절은 이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셨죠.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죄를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아니면 그 분위기에 휩쓸렸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그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럴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꼭 공동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든 적든 뭐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마음 자세와 행동을 취할 그런 준비와 그런 어떤 삶을 누려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복을 주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편, 자기를 위하는 편, 그래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로 큰 죄를 범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죄를 검수하고 계산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기지 않지만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 용서해 주신다고요. 어떤 죄든 그것이 동이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이 바로 속죄 제물 아닙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와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 어떤 악도 우리가 품고 있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흡수하고 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말씨로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든 우리의 가족들 주님 시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하고 기도할 때 정말 목숨을 걸듯이 그런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